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또 원격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도 가정에 있으면서 더욱 안전하게 밖에 막 돌아다니지 말고 가정에서 가정 학습을 잘 하면서 지내기 바랍니다. 출석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고 3학년 1반 김지민 학생, 김지민. 네, 김지민, 김태현. 아, 맑고 인사도 잘하고 명랑하고 착한 김태현 학생. 박성권, 성권이는 지금 없고. 방하은 학생, 우리 하은이. 고함도 안 지르고 착하게 식사도 얌전하게 잘하는 방하은 학생. 좋아요. 송하은, 우리 송하은 학생은 너무 이쁜데, 이쁘긴 한데 인사를 조금 잘 못한다 그럴까? 자, 우리 송하은은 전공과에 입학하니까 반듯하게 인사하는 그런 학생이 됩시다. 자세가 반듯해야 되지. 네, 좋아요. 자, 또 우리 전공과에 들어가는 양채원 학생. 늘 밝고 맑고 명랑하고 착한 채원이. 좋아요. 우리 고 3학년 1반 오늘 학습은 뉴스를 듣고 그 내용을 알아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를 듣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240쪽 뉴스를 보고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액 역대 최고.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를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여러분 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뉴스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시작합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액 역대 최고. 온정훈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웃을 돌아보는 온정은 훈훈했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억 원을 기부한 시민도 3명이나 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350여 곳에서 구세군 거리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외국인까지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작은 나눔이 이어지면서 빨간 자선 냄비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1억 원을 남몰래 기부한 천사도 3명이나 됐습니다. 50대 정도 되시는 남성분이 오셔서 모금함에 봉투를 넣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봉투를 확인해보니 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모인 모금액은 63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인 55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28년 구세군이 모금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액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 덕분에 좀 더 따뜻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과 사랑이 한 겨울을 훈훈한 온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민혜입니다. 자, 이상의 뉴스는 어떤 내용일까요? 선생님이 뉴스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액 역대 최고. 온정 훈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웃을 돌아보는 온정은 훈훈했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억 원을 기부한 시민도 3명이나 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50여 곳에서 구세군 거리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외국인까지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작은 나눔이 이어지면서 빨간 자선 냄비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1억 원을 남몰래 기부한 천사도 3명이나 됐습니다. 50대 정도 되시는 남성분이 오셔서 모금함에 봉투를 넣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봉투를 확인해 보니 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모인 모금액은 63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인 55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28년 구세군이 모금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액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 덕분에 좀 더 따뜻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과 사랑이 한겨울을 훈훈한 온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민혜입니다. 자, 뉴스를 잘 들어보셨나요? 뉴스를 듣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간단히 말하면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 역대 최고 내용과 제목이 비슷하죠. 자, 신문은 신문과 뉴스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제목은 어쩌면 그 내용을 함축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들은 뉴스는 제목이 뭐죠?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 역대 최고. 구세군이 자선냄비 돈을 모았는데 역대로 최고로 많이 모아졌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구세군이란 뭡니까? 아는 친구, 구세군이란 뭘까?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렵죠. 자, 구세군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독교 단체인데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예요. 광천터미널 같은 데 가면 그 앞에서 연말에 위아래들이 빨간 뭐 치마 같은 옷? 빨간 옷을 입고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어떤 큰 냄비 같은 데에 돈을 모금하는 사람들 있죠. 종 치면서 딸랑딸랑. 그 사람들이 구세군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어떤 한 단체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실직자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기독교 하나의 단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이 역대로 최고로 많이 모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뉴스는 2014년 1월 4일자 연합뉴스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자, 그러면 그림 2번을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뉴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한번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멋멋의 자선냄비 모금액은 멋멋의 구세군, 그렇지.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액은 63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억 원을 무엇한 기부한, 그러죠. 1억 원을 기부한 시민도 3명이나 됐습니다. 기부한, 기부, 돈을 줬다 이 말이죠. 기부, 돈을 줬다, 공짜로 줬다. 자, 그 다음 뭔멋이 어렵다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과 사랑이 한겨울을 훈훈한 온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훈훈한 온기로. 자, 훈훈한 온기 할 때 온기가 뭐예요? 훈훈한 온기. 따뜻한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온기. 따뜻한 기운.
아 따뜻해 하는 따뜻한 기운, 온기. 그럼 반대말로 차가운 기운은 냉기. 아니 우리 집은 불도 안 때 왜 방바닥에 냉기가 흐를까? 냉기. 아 차가워. 온기. 아 따뜻해.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올해 구세군의 자습냄비 모금액은 63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억 원을 기부한 시민도 3명이나 됐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과 사랑이 한 겨울을 훈훈한 온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참 즐거운 뉴스죠. 막 뉴스를 듣다 보면 안 좋은 뉴스가 많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네. 누가 아기를 낳아서 어디 쓰레기통에 버렸다네. 막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가지고 치우기가 어렵다네. 누가 누가 싸웠다네. 막 이런 뉴스가 많은데 지금 오늘 뉴스는 너무 훈훈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국어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합시다.